하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팁을 조금 더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너 박 잡고요. 반죽에 나와 있는 대로 음에 높나고 하는 듯 하지만 마지막 그 끝나는.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홍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서 총 네 가지의 변화표를 연습해 보았는데요. 샵 하나에서 쓰는 파샵, 샵 두 개에서 쓰는 도샵, 샵 세 개에서 쓰는 솔샵, 그리고 플랫 하나에서 쓰는 C플랫, 이 네 가지를 연습했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용하는 음계는 총 12개로 12음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2음계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쓰이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7음을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부터는 많이 쓰이는 변화표부터 차근차근 배워볼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가장 마지막 운지, 그러니까 미플랫 혹은 레샵이라고 불리는 미플랫, 레샵 운지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지만 연습하신다면 총 12개 음계 운지표를 모두 알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반음 스케일을 하시면서 배우시겠지만 총 12개 음계와 우리 악기로 연주할 수 있는 낮은 음역대에서 쓰는 로우 운지, 그리고 3옥타브 위에서 쓰는 하이 운지까지 하시게 된다면 색소폰 반음 스케일을 이용해서 올 영역, 그러니까 전체 영역까지 연습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차근차근 미플랫 운지부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시죠. 교재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에 미플랫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같이 동시에 쓰듯 활용하세요 라고 적혀 있죠. 지난 시간에 솔샵을 연주했을 때와 같은 느낌의 운지입니다. 자, 어디 운지 어디냐면요. 잠시 헷갈리지 않게 악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레, 그리고 도 저희가 눌렀었던 이 운지 위에 있는 게 이제 레샵 운지입니다. 위에 세 개 누르시고요. 아래 세 개. 위에 왼손. 왼손 세 개 당연히 누르시겠죠. 왼손 세 개 당연히 누르시고 오른손 세 개 누르시고 레샵 운지까지 눌러주시면 미플랫, 그러니까 레샵 운지가 완성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솔샵의 운지, 그러니까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근육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새끼손가락의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근육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 했었고요. 근육 연습을 일부러 하기 위해서 솔샵 키를 연습하십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할 정도로 꼭 중요한 키 연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와 같은 동일 성상으로 미플랫 운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른손은 저희가 아래 받침, 악기 받침이 있죠. 악기 받침이 있으므로 악기를 지지해줘야 되는 일반적인 큰 근육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악기의 무게 중심을 맞추고 지지해줘야 되는 큰 근육이 필요한데 여기에 새끼손가락 근육까지 같이 동시에 쓰시게 되면은 굉장히 오른쪽 근육이 좀 뻐근하실 수 있거든요. 대신에 이 근육을 뻐근할 정도로 연습하시고 조금 쉬어주시고 연습해주시고 쉬어주신다면 조금 더 근육들이 커지면서 기본적으로 악기를 지탱하는 기본 밸런스도 훨씬 좋아지고요. 오른손 운지도 점점 빨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노래에서 많이 쓰이는 잼잼 운지, 그러니까 도에서 레로 넘어가거나 시에서 레로 넘어가실 때 사실은 새끼손가락 이렇게 약간 오른쪽 새끼손가락 약간 이렇게 들려있는 경우에는 늦을 수가 있어요. 운지가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새끼손가락만 들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이쪽 위로 넘어가 계시죠. 넘어가 계시면 이렇게 동시에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무게중심은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새끼손가락은 여기 운지 담보에 살짝 얹듯 올려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손목의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근육이 키워질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미플랫 이렇게 중요한 운지인데요. 미플랫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26번입니다. 자,
제가 미플랫운지를 두 가지로 적어 보았는데요. 그 이유가 미플랫 같은 경우에는 샵으로, 그러니까 레 샵으로도 많이 쓰이고 미플랫으로도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조표 두 개짜리 비플랫 메이저에서 쓰이고요. 샵 네 개짜리 E메이저 스케일에서 레 샵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플랫이라고 생각하지만 레 샵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레 샵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머릿속에 레 샵, 미플랫 두 개가 동시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무래도 운지가 레를 잡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을 눌러주는 모션이라서 레 샵이라고 생각하기 조금 수월하시겠죠? 그러나 플랫 두 개, 비플랫 메이저 키를 더 많이 사용하실 테니까요. 아무래도 미플랫이라고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6번에는 미플랫 그리고 레 샵 운지 임시표를 두 개 다 써서 미플랫이냐 레 샵이냐 머릿속에 계속 각인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연습이고요. 27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플랫 메이저, 그러니까 플랫 두 개, 조표 플랫 두 개가 붙어있는 비플랫 메이저 키의 연습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비플랫 메이저의 기본 연습 스케일이고요. 교재 53페이지 위에 네 줄 보시면 비플랫 메이저의 세 가지 패턴의 메이저 스케일 연습하실 수 있도록 수록해 놓았고요. 저희 샵 4개짜리, 그러니까 조표에 샵이 4개 붙어 있는 E메이저 스케일도 같이 연습해 주셔야겠죠? 50페이지의 위쪽 4줄, 이렇게 E메이저 스케일의 3가지 메이저 패턴 연습하실 수 있도록 수록해 놓았으니까요. B플랫 메이저 그리고 E메이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연습하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연습해 주시면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 이번 시간에는 미플랫 그러니까 레샵 운지를 연습해 보았어요. 조표 플랫 두 개에 있는 비플랫 운지에서도 쓰이고 더러 샵이 네 개 나오는 조표 E메이저 스케일에도 많이 쓰인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저희 연습 예제곡으로는 빗속의 여인이나 고장난 벽시계 이렇게 두 가지 곡으로 B플랫으로 연습해보는 연습곡 수록해 놓았으니까요. 고장난 벽시계, 빗속의 여인, 그래서 B플랫 메이저 키 연습, 플랫이 두 개가 쓰이는 조표 B플랫 키를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E플랫, 그러니까 레샵을 연습함으로써 12음계를 모두 다 연주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 12음계뿐 아니라 색소폰 올 레인지, 그러니까 제일 낮은 음부터 제일 높은 음까지 낼 수 있는 운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용입니다. 드디어 색소폰 레벨 9 초급편, 중급편이 출판되었습니다. 교재 구매 방법은 아래 자세히 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장인영 색소폰 TV의 정식 교재 색소폰 레벨북이 출간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정보 올릴 수 있는 장인영 색소폰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